네, 우울증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번 한 주가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힘차게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달한 전략 세우러 떠나볼게요. 확인하고 가시죠.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어메이징 아메리카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달성하면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도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할까요? 네, 저는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4분기 GDP 속보치가 다시 한번 시장을 놀래켰습니다. 2% 성장을 예상했던 미국의 GDP가 3.3%나 성장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세부 항목으로 보더라도 소비지출, 기업투자, 정부지출과 같은 이런 모든 분야가 골고루 성장을 했고요. 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고와 순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전체 GDP가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게다가 4분기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요, 1.7%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또 군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또한 2% 증가에 그치면서 2분기 연속 연준의 물가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내일 발표될 12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또한 전월 대비했을 때 0.17% 미만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강력한 골디락스의 증거에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가 연준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강력한 성장을 본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성급하다라는 의견을 낸 반면에 안정된 물가를 본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는 당연하다라는 이러한 의견을 펼쳤습니다. 같은 시각 발표된 실업수당 선고 건수 또한 강력한 성장을 뒷받침해 주었는데요. 주간 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나타나면서 전주 대비 상승을 했고요. 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만 건대를 유지를 하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함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지표들이 발표되자 미국 국채금리는 강력한 성장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안정된 물가를 반영하면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오후에 7년물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뉴욕 3대 지수는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제니 젤런 재무장관의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조세 공정성 발언과 또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빅테크의 그 AI 투자에 대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 한때 증시가 보합권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빅테크 기업에서 일반 자동차 기업으로 전락한 테슬라가 12%나 급락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다우존스보다 다소 부진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그리고 연준이 SVB 사태로 가동되었던 BTFP를 예정대로 오는 3월 종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역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인텔의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지만 실망스러운 1분기 가이던스 영향으로 인해서 애프터마켓에서 10%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던 그 2차전지 섹터가 지수 반등을 주도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전에 매도세를 나타냈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모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중소형 반도체 섹터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지만 2차전지의 질주를 막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신약 FDA 승인 기대감이 부각된 HLB와 또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애플이 비전 프로 출시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가상현실 관련주들 금일장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자, FP12 관련주인 뉴플렉스가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부품이나 또 컨텐츠 관련주로 나무가 그리고 4x4, 롯데정보통신, MP, 소니시스템과 같은 가상현실 관련주들이 세부 섹터와 관계없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여전히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AI 섹터가 오늘도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산돌이 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컴퍼니 K, 뭐 바이브 컴퍼니, 그리고 가온그룹, 슈프리마 HQ와 같은 일부 AI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신약 FDA 승인 기대감이 부각된 HLB 그룹주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커머스 관련주인 브랜드 X 코퍼레이션과 그리고 FSN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주 신시웨이가 오랜만에 양봉을 펴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인 유니캐스트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테마 동향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에 미국 시장을 체크하면서 인텔의 부정적인 전망과 또 글로벌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의 급락으로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이 펼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장은 보기 좋게 그 예상을 빗나갔는데요. 그동안 글로벌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반등 한번 나오지 못했던 국내 증시가 마치 한풀이라도 하듯 갭하락 시작한 후에 당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일 발표된 지표들로 본다라면 미국은 정말 그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연착륙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연착륙이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증시의 하방 경직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관망 의견을 드리겠고 또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에 대해서 단기 수익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메이징 코리아를 외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전략 세우러 떠나보겠습니다.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웹툰 관련주입니다. 자,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웹툰계 넷플릭스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한번 시세를 크게 분출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시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 포인트는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웹툰 IP를 활용한 영화나 드라마, 뭐 그리고 게임이나 뮤지컬 등이 이러한 흥행이 그 웹툰 업계의 경쟁력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IP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또 뭐 사업을 경제를 하거나 다양한 다른 산업과 협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에 언택스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소비가 가능한 웹툰, 웹소설, 게임과 같은 이러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특정 콘텐츠를 좋아하는 팬덤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미 팬덤을 형성하고 흥행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웹툰 IP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 만화, 뭐 웹툰에 대한 이러한 그 발전 방향 발표를 통해서 웹툰에 대한 집중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죠.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웹툰 산업팀을 신설을 하고 또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는 2027년까지 산업 규모를 현 2조 원에서 4조 원까지 확대를 하고 또 수출 규모 또한 현재 1억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지원 강화 그리고 대표 축제 신설, 뭐 인재 아카데미 설립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웹툰 관련주들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또 네이버 웹툰 상장과 같은 개별 이슈로 단발적인 흐름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지난 그 정부의 지원 확대 발표로 테마를 형성하고 또 바닥권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견조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반도체와 AI에 가려져서 사실 제대로 된 시세가 분출되지 못하고 있는 웹툰 관련주 지금 조정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까지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웹툰 관련주 대장으로 움직인 미스터 블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웹툰과 웹소설, 뭐 전자책 출판이라든가 플랫폼 운영사로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기대감도 동사에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웹툰 분야에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죠. 정부의 정책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바닥권에서 단기 이평을 돌파하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조정의 구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데요. 좀 길게 본다라면 이 단기 이평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2,500원 지지 라인을 체크를 하면서 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3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2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웹툰 관련주로 미스터 블루 받아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3,30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미리 MBT로도 큰 수익을 챙겼었는데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BT AS 받아볼까요? 자, 단기간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공략 가능할까요? 네, 오늘도 MBT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름다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모바일 코인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이버 웹툰의 포인트 운영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또 한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간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MB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9,000원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라면 단기적으로 또 접근 가능한 종목이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BT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겼는데 현재는 9,000원 지지라인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달달한 수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리아 FT도 볼까요?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서면서 14% 넘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5일선 지지 속에서 목표가 돌파 시도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그대로 홀딩해도 될까요? 네, 코리아 FT는 목표가를 4,500원 설정해드렸죠.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이브 차량 핵심 부품이 캐니스터 전문 제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캐니스터는 국내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신다라면 지금 바닥권에서 시세를 분출하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죠.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4,000원, 그렇죠? 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목표가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FT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 4,500원까지 홀딩하시면서 목표가씩 챙겨가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4,000원 지지라인 체크한 다음에 기존 목표가 4,500원까지 수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번 한주 정말 힘들었는데 위원님 덕분에 달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